갈래? 싱크. 지금 여기 가려고 있는 이게 청갓. 어제 뜯어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뽑아갖고 지금 고기를 삶고 있습니다. 이거 씻어서 무칠게요. 고춧가루, 후추 살짝. 액젓이 어디 갔을까? 없네. 진간장으로 대체를 할게요. 새콤달콤 식초. 깨 쪼르르. 참기름 쪼르르. 달콤한 맛을 위해 올리고당 약간. 또 숭덩숭덩 잘라주세요. 됐어. 아까 무쳐놓은 물까지 가운데 이제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직접 만든 굴보쌈 먹방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굴, 저 진짜 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키운 청갓입니다. 청가지랑 굴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커. Nope. 초장 없어요. 근데 이게 갓김치 담그는 그 갓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알싸한 맛이 나서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 자기 전에 막국수에서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청갓 뜯어가지고 넣었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굴 다 먹었어요. 마지막. 진짜 맛있게 드신다. 이게 첫 끼라서 어쩔 수 없이 진짜 닭가슴살을 첫 끼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거예요. 지방이 있어요. 뒷다리 한 근 사왔는데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퍽퍽해가지고 이제 한계가 온다. 굴이 약간 물컹물컹해가지고 후루룩 넘어가는 역할을 해주는데 왜 지방 없는 걸로 달라 했어요? 요즘 제가 많이 먹어가지고 살쪄가지고. 술 먹방이요? 좋죠. 근데 무서워요. 제가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
좋아하는데 뭔가 디저트는 잘 안 먹어요. 그 디저트를 먹을 바에 차라리 메인 음식을 더 먹겠다. 약간 이런 주의. 잠깐 나갔다 왔는데 다 먹었어. 저 얼마나 됐지? 방송한 지? 15분 만에 먹은 거야? 괜찮아요. 15분이면 뭐. 오히려 너무 날씬해 보인다고? 진짜요? 이 카메라 설정이 잘 됐네. 먹고 싶은 거? 떡볶이! 지금 매콤한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가볍게 먹을 거면 신전 떡볶이, 조금 헤비하게 먹고 싶으면 응급실 떡볶이. 끝! 네, 이렇게 오늘은 굴보쌈을 먹어봤습니다. 근데 역시 보쌈 수육은 기름기가 적절히 있는 게 좋아요. 닭가슴살이랑 그냥 똑같아요.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New day, 먹방, 쿡방, beauty vlog, whatever you want.